상대방 인연을 만나는 시기. 이거. 그냥 어디 카페라지 근데 뭐 맨 언제 제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아, 그 다시 돼. 언제 제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남자는 언제 제가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맨 이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꽉 그 여자분이랄지 이렇게 젊은 분들 상담하고 나면은 뭐 직장이 어쩌고 저쩌고 막 푹 자면 이러고 상담을 막 하고 나선 이제 갈 것 같으면서 살짝 근데 제가 이제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이러고 있어. 남자는 언제 내가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남자는 안 물어봐. 그러면 알아서 언제쯤 여자 만나겠는데 그때쯤 잘해봐요. 이렇게 입안 하면 돼. 근데 안 그런 딱 물어보면서 그때부터 눈이 똥똥똥똥 하니까 빈당하면서 막 이래갖고 이제 막 그것 갖고 더 물어본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언제 만날 수 있는가? 언제 인연을 만날 수 있냐? 아, 을묘. 지금 일반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해주더라도 이렇게 그 유추해서 전체적으로 작게 이해하시면 보시면 돼요. 일일이 각 문마다 쫙 사례 들어갖고 그거 공부를 했냐 그러면 그것은 재적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례를 딱 보면서 아 인성적으로 이렇게 되겠냐고 유추를 해서 쫙 해가는 거예요. 미년이 왔다 이거예요. 을미년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을미년은 뭐냐? 을은 비겁이잖아요. 비겁이어서 다 태어나서 나의 일지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응? 내 주위 나하고 관련된 이 여자면 연이고 남자면 같은 남자끼리는 놈이고 같은 비견이니까 같은 남자 남자 여자잖아요. 여자잖아요. 그냥 친구 새끼가 이제 한 거요. 그러면서 친구가 데꼰 것이 뭐요? 미토. 여기 편제를 데꼬네. 편제를 달고 왔어. 이것은 이제 돈으로 이게 그 푸는 거다고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인연이니까 사람으로만 풀 거예요. 똑같은 자구 가지고 별것으로 다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것 가지고 막 돈은 어쩌고 무엇은 어쩌고 지장가 다 해서 푸냐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도시가 내야 되니까 요거 하나만 하고 이 을미가 을묘 요한테 들어오는 것이 각각 십성을 어떻게 되고 뭐 신살 어떻게 되고 2시간 3시간에도 계속 나발을 털어야 돼. 근데 그 의미 없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요걸로 인연을 만나는 것을 판단하는 것만 나발을 털었다 이 말이요. 을 일간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 을미가 그러면 이제 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은 미우면 정을 기대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정을기가 딱 들어있단 말입니다. 지장간에. 그러면 이제 이 지장간에 이 친구가 이놈 시키가 이제 달고 온 것은 이놈 시키 남자로 예를 들어왔으니까 이놈 시키지. 이 시키가 지가 지 행위로 해서 이제 지가 이제 남자 친구놈 시키가 이 어떤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미토니까 물상노론이냐 그러면은 그 건조한 듯 하면서도 상당히 그래도 생명을 키울 수 있는 토잖습니까. 아, 미토가 그러면서도 많은 일을 하는데도 항상 최종적인 결론이라든지 마무리를 다 하지 않고 그 다음 사람한테 그 넘겨주는 거 모여라 이렇게 그 이건 이 얘기 이 부분은 그 천간 십천간 십이지지에 대해서 물상론이랄지 같이 풀어놓으니까 다 있어요. 천지통보 내용이에요. 그러면 호루라기 저기 다 모여라 소풍 우리 가자 해도 얘기들 잘 안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여름 더운 여름에 열기를 다 수압을 해서 그 다 받아내고 나서 자기가 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신혼할 때 딱 남겨주면 신혼이 경금이 호루라기 쫙 굴면서 이제 교무주임이 야 뭐야 그냥 그러면 그때서 이제 쭈르륵 모였고 쫙쫙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미토가 이제 남한테 남겨준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을미니까 이제 미토만 물상으로 봤을 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요거 푸는 데는 별로 그 관계가 없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 을목 입장에서 보냐 그러면은 정화는 식신 맞죠? 그리고 이것은 비겁 기토는 편재 이거예요. 이제 기토가 이제 번기니까 이 편재는 이 여자는 저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식신이고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신과 비겁과 편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식신이니까는 좀 이렇게 그 정화식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이 화니까 약간 밝음인데 정화니까 내재적인 상당히 그 강이 있는 여자인데 식신이니까 굉장히 단정한 여자야. 좋은 듯한 좀 푸근한 여자야. 상관은 약간 섹시에 가까운 여자지만은 이 식신은 좀 더 여성미가 부드럽게 풍기는 여자다 이 말이요. 지금 식신하고 상관하고 지금 구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요.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간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희기론 물상론 십이운성 십이신살 천지통복 대시온보는법 격식궁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뭐이 장명 태길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보면은 뭐 좀 비법 내지는 좀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빼놨어요. 어떤 것들을 또 강의해가면서 하는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겄는가 거지가 되겠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책을 두어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서 보면은 뭐 격궁용신론, 장명, 그리고 인연법, 공학, 대세운 보는 법, 뭐 풀이비법, 백선 등등 해갖고 저 챕터대로 쭉 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됐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식신이 이제 이 여자인데, 그러면은 이 여자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이제 이 여자라, 기토란 여자야. 기토인데, 을목하고 같이 한 입을 돕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을목의 여자야. 그러면 이건 지코로? 유부녀야. 이코로 애인 있는 사람이야.
이 미토 을미라는 친구가 같이 친구가 대권 여자, 을목 친구가 같이 놀러 가자고 대권 여자는 유부녀였다 이 말이요. 유부녀였다. 그래서 을미에 대해서 이제 인간으로서 딱 정리가 됐죠. 이제 을 일간이 미토와 편지와 바람이 난다, 인연이 난다, 바람이 난지 인연이 난지 아무튼 이제 이것이 그 유부 그 여, 저기 저 이 여자가 유부녀라고 하면 바람난 것이고, 그러니까 남자가 유부남이라고 하면 바람난 것이고, 총각이라고 하면 인연이 난다. 이것은 유부남일 때 이렇게 써야 되고, 총각일 때 인연이 난다. 여자친구 만난 거야. 좋아 본 거야, 이제. 근데 미토는 정일기 정식신, 점자는 여성미를 넘치는 여성이다. 이 말이요. 기는 나무예인. 기. 나무예인이야, 여자. 이것이 이제 기토니까 편제지 않습니까? 유부녀. 을의 여자야. 을의. 아까 그 지장간에 들어있던 거. 그러니까 을의 여자야, 이거 여자친구. 응? 그래갖고 이제 그런 여자야, 이게. 그래갖고, 근데, 친구인, 을인 친구인, 을의 소개로, 요거 이제 영철이 소개로, 요것은 이제, 이게 갑돌이라 치고, 갑돌이가, 영철이가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고 소개를 해줬어. 근데 미잖아요. 이거 편제잖아요. 편제는 이제 그 물성, 뭐가 있냐면은, 놀다. 어? 뭐 사업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놀다도 되고 이제 사업상도 되겠죠? 예? 그잖아요. 놀러 가서 사업하다가 만나본 거야, 이제. 만나버렸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미토가 싹 들으면서 오미압 하죠? 오미압, 오미압, 묘미압. 이렇게 자기 일지로 치고 들어오네, 이렇게. 자기 일지로. 그래갖고 이제 묘미압, 이게 합의 본 거야, 이제. 이게 합의 본 거야, 이게. 요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일지합으로 만난다. 시기는 그러면 이제 언제냐고. 이 시기는 연월일시로 전반기 휴는 후반기 나누어 후반기다. 요걸 이제 전반기로 보고요. 이 자 일간 중심으로 해서 아 여기 아니다. 제가 잘못 썼다. 이쪽을 연월을 전반기, 일시를 후반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묘 이렇게 했으니까 후반기로 봐야 되겠죠. 오하와의 사건은 미가 오하와의 사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미압 하잖아요. 화는 이것이 여기서 뭐냐면은 을목이수 입장에서는 이게 식상이잖아요. 식신. 이제 그런데 사건이 차례로 인오술 운동이나 오울이다. 그러니까 화의 사건은 이 화의 사건은 이 남녀와 관계없이 다른 일적인 부분이라 이거예요. 미토가 뭐 이 물상이 우리가 하나의 여자로만 한국 갖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여러 가지가 미토가 오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인옷을 오미압 한 것은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은 이제 사회에서 여기 사회로 같이 합탈 때는 이제 기술과 돈이 합해진다 이 말이요. 그리고 돈이 자기한테 들어온다 이 말이요. 이건 또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돈 버는 거야.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돈과 여자는 함께 오잖아요. 이게 그냥 돈과 여자는 함께 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 보시면은 남자가 잘 나가고 돈 좀 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키를 뒤에서 간식 감독을 쫙 해갖고 저기 저 그 뭐야 칼 딱 차고 이걸 착 해야 돼. 야, 안 그러냐 그러면 야참은 이제 바람피기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39주 그러니까 음양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근데 감지 감독을 딱 잘해갖고 쫙 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돼.
오울이다. 연애 사건과 다른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오미압, 오미압 하잖아요. 오미압, 오미압 하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한다고 오미압, 오미압, 일로 해서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기 친구랑 같이 돈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응? 난 인간관계 아니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또 하니까 돈 벌면서 계속 우리가 뭔 일 더 만들어 가자, 더 만들어 가자 하면서 계속 이 사람 일빵 사이즈 키우면서 가는 거야, 이게. 애정사는 일지 묘와의 관계되는 해매미 운동이라 미월이다. 같이 연결되는 오미달이다. 이게 운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정사는 묘가 미가 자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월 묘월이에요. 미월 해매미 운동이 아니라 미월 묘월.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해월에 장 그 전에 해월에 시작될 수 있어요. 해미묘 이렇게 하잖아요. 이 해가 처음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 해월에 그랬을 수가 있겠지. 친구놈한테 친구놈 같이 야 우리 언제 한번 그 여름 한번 그 뭐 그 청평 계곡에 한번 놀러나 가야. 그러니까 그 친구놈 하는 말에 아 그럼 내 아는 여자들 많이 있는데 뭐 아 걔가 안 했을 때 얘가 아 야 너 여자친구들 아는 애들 많잖아. 아, 우리 여름에 한번, 아, 우리 이렇게 일만 하고, 너무 힘들다. 한번 놀러 한번 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제 그거야. 그때가 이제 해월이 시작된 거야. 해월에. 그래갖고 이제 미월이 이제 되면서, 야! 이제 갔더라. 응? 누구야? 영철이요? 야, 야, 우리 그때, 나 다 세팅해놨어. 날 잡아가고 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래! 하고는, 얘가 이제 미월에 가가지고 이제, 이번에 만난 건지 아니 총각이라 가면은 여자를 딱 만난 거야. 근데 그 여자는 사실 남자친구가 있었던 여자야. 그럼 그 여자를 자기 남자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자기 남자로 자기 여자로 만드냐 못 만드냐 그것은 또 이제 다른 부분이야.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시기를 판단하는 그 운동성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그 여태까지 나발나발 된 것이. 그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운동성으로 봐라. 그 말 하려고 이제까지 나발된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여자를 한 명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여자들도 전부 다 왜 이 남자만 사람이냐 여자는 아니냐고 또 물어뜯어본 거는 나는 또 죽으니까. 기회라는 여자요. 그러면 기회라는 여자 같은 경우는 참 딱 기회 일것만 보고도 저 여자는 돈도 있고, 남자도 괜찮은 남자 만나겠네. 아, 에? 이 사람, 기본적인 생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임수 밑에가 정제 차고 있고, 여자라 가면은 돈 차고 있고, 그 밑에 해준 간목이 딱, 앞으로 무조건 발전할 수 있는 간목이 딱 있잖아요. 정관이. 예? 그거예요, 그냥. 그렇고, 그건 그렇고. 하, 이것은 또, 이제 기미야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기미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여기가 이제 무가빔이고 여기가 그 을 계무 있고 여기는 이제 무임경이 있어요. 그럼 다 여기서 토가 다 들었잖아요 여기가. 토가. 그럼 여기에 어디서 투출됐느냐라는 것까지는 이제 이 여자를 진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하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됐겠다고 나오겠지만 응? 후배가 세리 뭐 소개한 사람이랄지 아니면 지 스스로 나발돼가지고 했달지 아니면 이 선배가 뭐 해가지고 뭐 사회에서 우연히 뭐 응? 자기가 상관짓거리 하다가 이렇게 해서 했다기라고 되겠지만은 이전 시기를 보는 거니까 기일간이 을목평관과 바람이 난다 인연이 난다 친구와 같이 만난다 을미 을은 편관 맞죠? 기토소 미토 속에는 정을 기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을목은
키토라는 친구잖아요? 아니면은 다른 여자잖아요? 다른 여자나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요 남자, 이 남자는 이 어고이 남자잖아요. 지금 저 일관으로 봤을 때 그분은 친구 남자 애인이랄지 유부남이랄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평판을 여기 미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같은 이제 친구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지해서. 어차피 일간 입장에서는 이거 비겁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같이 만났어. 근데 이 사람 이제 스타일은 한번 그냥 적어놓은 건데 봐볼까요? 김운의 신의 천에 진의 원진에 뭐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또 연에서 평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김운 원진 뭐 신의 천 평관의 중독증 이런데 중독증까지는 이제 뭐 아니에요. 중독증까지는 아니에요. 이런 데다 이거야. 이게.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남자 만날 때 여자친구와 만나지 말 것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누구든지 그래요. 여자들 특히. 남자들은 그런 그 성향이 더 없어요. 양들은. 근데 양들은 펼치려고 막 해요. 막 펼치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녀 작업을 한다 치자고요. 그러면 남자는 이리 찔벅, 저리 찔벅, 저리 찔벅,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여자는 한 눈만 패는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스타일이. 그러니까 여자가 봤을 때 친구랑 같이 갔는데,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은 우연히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미팅을 한다 할지, 아직 그, 자기 친구하고 제대로 엮어져 있어도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동안 뵈니까, 우연한 자석에서 같이 엮어지면 교묘하게, 사실 요 여자를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딱 땡겨 버린 경우가 무척이나 많아요, 여자들은. 여자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거의 어떻게 보면 참 멋있기도 하면서, 그 좀, 그래. 여자들이 이렇게 하면 남자친구들이 쫙 해갖고 같이 몸이 안짝 하더라도 친구 또 한 놈이 제일 이쁜 애가 있어. 근데 그 새끼가 나도 걔한테 마음이 있는데 걔가 나한테 와서 딱 객속말로 야 내가 쟤 할 테니까 그래 너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거 씨 확 그래 그지만은 친구가 그랬기 때문에 알았어. 그러고 나서는 걔한테 안 찍혀야 된단 말입니다. 제일 이쁜 애가 있어도. 그래서 걔한테 살짝 밀어줘요. 잘 되게. 남자는 부처님이야. 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친구 같이 만나러 가지 말아라. 왜냐면은, 그냥, 특히 을미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엮어졌을 때는, 친구가, 이 남자를 체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친구가. 요 친구도 봐야 되잖아요. 남자도 봐야 되잖아요. 자기 우연히 만났는데, 우연히 이 남자를, 이럴 수도 있어요. 기토가, 을이라는 남자를 이렇게 됐냐, 같이, 만나고 있는데 미련이 이를 싹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라 이거예요. 이것도 시기는 지지로 들어오는 해묘미 운동 해미월이다. 미월이 해묘미 운동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연이랄지 시기랄지 그런 것은 삼합의 운동성. 산업의 운동성이 예를 들어서 해묘미 이제 신자지 이제 정말로 이게 또 신자진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일의 시작점이 이렇게 그 인신사에 생지 그때 어떤 일이 그 모멘텀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왕지 그 시절에 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마무리는 이제 진년에 되는 거야. 이게 진년에 되는데 진을 꽝 치고 들어온 술 이렇게 진술 충 했냐 그러면 쫙 해서 진년에 진에서 퐁 튀어나가잖아요. 그러고 이제 뭐 그 천간에 무슨 연이 병정화 딱 뜨고 하냐 그러면 이제 자기 다 뻐록 나는 거지. 술 몰래 했어도. 그래서 이것을 삼합의 운동성으로 해라. 아? 언제냐? 시지. 들어온 시기는 해묘미. 이? 어?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해묘미. 그 삼합 운동성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일지로 정임합이 되는 상황이 되면 애정사 시지와의 내기를 임신한다. 이건 이제 여자분들이랄지 이제 남자분들이 좀 이제 알고 계시면은 좋을 수도 있고, 아, 좋게 써먹을 수도 있고, 안 좋게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 마음. 근데 이것도 알아놔야 돼. 일지로 정임합이 되는 상황에서 해냐 그러면은 미잖아요. 예? 해면, 여기서, 요것까지 계속 들어볼게요. 해, 미잖아요. 그러면 정임합이거든요. 해수에 임수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미토에 정화가 들어있잖아요. 정화가 들어있으면은, 이거이, 이게, 원나잇. 이게, 이런 기운이 있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 그, 인간의 생명창조는, 이제, 음에서 화가 붙어서, 수화 기운으로 해서, 목이 생기고, 금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계절이 생기고, 우주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 창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1 플러스 화2 플러스는 이제 갑목 생명의 탄생 3. 이게 이제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상황이 되면 애정사가 이러죠. 이것은 이제 얘기를 늘 해서 했잖아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기운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남자든 여자든 까짓거나 저 여자를 임신시켜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까짓거 이 남자 아기를 가져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주위에 거기도 여자가 반대하고 뭐 하니까. 여자가 반대한 게 아니고 참 남자가 여자를 만났는데 그냥 만났는데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자기 이 남자가 애인이 있는데. 그냥 네 알아서 하고 낳았다. 자기 부모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자기 부모나 이제 눈물을 머금고 결혼을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가능성이 서로 있는 상황에서 임신하고 그러는 거지. 아무리 남자나 여자나 임신하면 임신시키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고 또. 근데 여기서 시지와 연결되면 임신한다 이거잖아요. 시지는 여기 자식궁이잖아요. 이게 자식궁이잖아요. 그럼 시지와 연결되면 예를 들어서 미가 해미합하고 나서 미 여기가 만약에 오다 이거예요. 만약에 시가 오시라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해미합 오에 여기는 관계없어 이렇게 되냐 안 되냐가. 요렇게 합되고, 요렇게는 합된 뒤, 그 정의만, 그러니까 합이 정의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요렇게 같이 합가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합이 안 돼도, 요게 합이 가버리잖아요. 싫어. 그러면은, 그거 임신 기운이 되는 거예요. 임신이.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잘 알아서들 써먹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자꾸 또 여기서 이제 임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진해인데 이건 진해는 그런 원진은 관계없는데 충 같은 게 있어요. 좌우랄지 뭐 토충은 덜해요. 토충은 덜합니다. 인신충이랄지 이런 식으로 그 충 있지 않습니까? 응? 묘유충이랄지 이런 충돌이 있죠. 충 아무튼 충돌 이 충이 있는데 이 충에서
여자가 시지하고 일지가 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다수는 뭐 남녀 음양이니까 임신이 잘 되죠. 근데 이렇게 시지하고 일지가 충을 하고 있으면은 애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있다가 자체에서 충하는 기운에 의해서 애기가 갑자기 딱 멈춰버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어요. 그렇게 이유 없이 병원에 가도 관계없고 이유 없이 얼어버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수국화 가니까, 수생목, 목생화로 이 기운을 돌려줘야 돼요. 이 돌려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상론이라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서. 이게 돌려주면은 그래도 이렇게 흘러볼 가능성이 얕다. 이거 분명히 상담하면서 그 임신 잘 안 되고 하신 분들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방편을 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잘 얘기가 나서도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잘 돼서 된 줄 알지. 이 그 사람 돌바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은 안 해. 그 생각하든 말든 그것은 자기 자유고 우리로서는 어떻게든지 그 상담하신 분들이 잘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직장 퇴직 및